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참 대응을 안 하려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애처롭습니다. 검찰이 나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죽은 김정일을 살려야 됩니까? 아니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살려내라고 할 겁니까? 대통령 선거가 벌써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렇게도 대통령 선거에 자신이 없나? 그렇게도 문재인 전 대표가 두려운가? 그렇게도 최순실, 차은택, 미르 이 재단이 의혹이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1963년 10월 5일자 동아일보 하단 광고입니다.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의 광고입니다. 자기들의 정치 집안인 전근대적인 유재가 위협을 당하면 용공이니 빨갱이니 하는 상투적인 수로로 상대 세력을 학살시켰던 것이 한국적 메카시즘의 아류들이 저질러온 행적이었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거꾸로 반복돼도 되는 겁니까? 박정희 대통령 후보가 메카시즘의 피해자로 광고했던 역사적 실체입니다. 또 더 가볼까요? 전두환 대통령, 김일성 주석님께서는 광복 후 오늘날까지 40년에 걸쳐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모든 충정을 바쳐 이 땅의 평화정착을 위해 쓰신 데 대해 이념과 체제를 떠나 한민족의 동지적 차원에서 경의를 표해 마지않는다. 이거 전두환 대통령이 김정일 주석에게 보낸 최고의 칭송입니다. 최고의 경의 발언입니다. 더 나가 볼까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존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2002년에 대통령 후보로서 한국미래연합의 대표로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나서 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남북이 대화를 하려고 마주 앉아서 있는데 인권이 어떻고 하면 거기서 다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송민순, 이 양반이 책을 썼습니다. 회고록입니다. 증거록이 아닙니다. 그 회고는 불명확한 기억과 불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그 회고는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군데군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관한 칭찬이 나옵니다. 반기문 총장, 2008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 정권 창건 60도를 맞아 각하께 저희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지금의 현실과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외교적, 수사적,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오로지 지금의 기준과 북핵 위기의 기준으로 이 모든 사실관계를 그럼 한번 다 조사해보자. 야당이 이렇게 얘기하기를 지금 원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검찰이 나서라고 하는데 뭘 나서요? 나서기. 아무리 정쟁을 하는 거에도 저는 금도가 있다. 세상에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를 사실상 내통했다고 하는 새누리당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게 웬 낭발이신가? 정말 이렇게 정치라는 것이 금도를 잃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김현웅 법무부 장관께 정말 우리나라 검찰,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한국의 검사들이, 한국의 검사장들이 애국심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정말로 잘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사들,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핵심 보직에 가 있는 검사들이 자고 오면 한다. 권력의 눈치를 본다. 권력에 굴종한다. 그것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고위공자 비리수사처 필요하다. 이거 보십시오. 역대 검찰 비리가 1998년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대전 법조 비리,
법조 브로커 김웅수 사건, 천성관 뒷동 사건, 스폰서 그랜저 벤처 여감수 사건, 김광준 부장검사 사건, 진경준 검사장,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김태정 검찰총장, 정상명 검찰총장,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는 본인이 후보에서 낙마했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 한상대 검찰총장, 장관님을 포함해서 김순환 검찰총장이 올해 두 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권력형 비리 의혹과 수사에 관해서는 이제 검찰의 힘으로는 한계에 왔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지방 국감을 돌면서 검사장들이 우리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검찰총장님이 하신 공수처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보십시오. 제가 공수처 설치에 관한 국내 헌법학자 8분에게 어제 오늘에 걸쳐 전화를 돌렸습니다. 어느 한 분도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교수님도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교수님도 중립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교수님도 어느 한 분도 이것이 공수처 설치가 결코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고 공수처의 기능은 행정권의 일환이고 행정작용의 일환이다. 우리 헌법 12조가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서 검사 영장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공수처는 말 그대로 검찰의 권한의 일부를 아주 극히 일부를 분산했을 뿐이다. 대통령이 국회가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령을 듣는다. 따라서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 검찰의 권한의 일부의 분산에 불과하다. 헌법 12조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서 영장 청구권은 경찰이 이승만 정권 때 하도 폐악질을 많이 하니까 그것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관님, 오늘 제가 하루 종일 공수처 얘기를 할 겁니다. 공수처가 정말로 이 헌법 학자들의 견해들과 달리 예, 물론 그 위헌이 아니다는 그 의견이나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 공수처 법안을 보면은 대통령의 어떤 임명권은 사실상 형의화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추천을 하면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위헌성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법안도 많이 발의되고 논의도 해왔습니다. 해왔지만은 그동안 이런 위헌성 문제 또 옥상옥이라는 문제 또 사찰기구화한다는 문제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 설치가 안 되었던 겁니다. 이 공수처의 어떤 그 모델로 많이 드는 게 싱가포르나 뭐 저기 홍콩의 염정서랄지 이런 것을 들지만은 그 염정서는 1200명의 인원이 기소한 게 고작 3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고위 공직자 내지는 권력형 비리를 적발을 하려면은 우선 이런 그 기업 수사와 관련돼서 이게 수사를 해야 이런 게 사건이 적발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이런 그 염정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위공직자나 권력형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서 아주 사찰을 많이 실시해서 문제가 크게 대두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를 할 때 공수처 설치 문제는 여러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